자, 현재 스코어 2승 1무 2패로 네. 동점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동점이 축하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동점이에요. 업 승리자. 편하게 이기고 와. 여신 여신. 자, 두 사람씩 남아 있는데 용필 형 했어요. 김용필, 송민준, 아 박성훈, 박지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포도청팀 상승세 이분은요 포도청의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형아들 번쩍 드는 슈퍼 장단지를 가진 하체가 튼튼한 포도청의 꿈나무 박성훈. 아 박성훈 군이 나오는군요. 가자 가자 가자. 자, 저희 팀에서는 또 성경관이랑 잘 어울리는 분이죠. 예, 나란 말싸미 등규계 따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성경관에서 한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직 앵커 출신 김용필. 나란 말이 중국이랑 달라. 중국 음식이 대체적으로 달다는 말 아니에요? 그 맛있긴 하더라고. 그렇죠. 아, 성경관이면 김용필이죠. 네. 아니 뭐 용필 씨가 전직 아나운서시고 그리고 아마 공부도 학창 시절에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반장 부반장을 많이 했었고요. 반에서는 중학교 때 한 1등도 했었고. 중학교 때 1등. 네. 고등학교 가서는 그래도 반에서 상위권에서 계속 예, 머물 정도로. 예, 예. 1, 2등을 다퉜다. 4대문 안에 있는. 진짜? 네. 서울이도 좀 자랑 좀 해봐요. 자, 이쯤에서 박성훈 군의 학교 성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네. 난 이런 거 잘해요. 잘하는 거 얘기하면 돼. 잘하는 거. 네, 저번 주에 기말고사 봤는데요. 기말고사 네. 봤어. 성적 나왔어요? 시험지를 보는데요. 네.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로다. 제가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 엄마 와 있지 않니? 어디? 엄마 쓰러져. 엄마 어디 와 계신데. 그러나 로또에서는 성적이 나옵니다. 누가 이길지 즉 동점이니까 선곡 확인합니다. 박성훈. 네, 어차피 네, 제 마음 속에서 공부를 떠나 보냈거든요. 아 벌써 공부를 떠나 보냈거든요. 아 벌써. 아, 어머니 죄송해요. 괜히 제가 죄송해요 그냥. 아직 중학생이야. 어 벌써. 야 너무 일찍 떠나보냈다. 예. 그래서 한민 선생님의 어차피 떠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떠난 공부. 네. 어차피 떠난 공부. 자 김용필 씨. 저는요 성훈이 학생인데 공부를 떠나보냈다니까 굉장히 낯서네요. 네네네. 나중에 아쉬움이 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진시문 선배님의 낯설은 아쉬움을 준비했습니다. 낯설은 아쉬움. 딱딱 맞네 오늘. 노래가 아쉬움 낯설어. 좋습니다. 박성훈 씨부터 네. 시작합니다. 성훈이 화이팅. 박성훈이 부릅니다. 어차피 떠난 사람. 음악 주세요. 눈물을 보였나요? 내가 울고 말았나요? 근데 저 느낌 얼마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 아니야 아니야 소리 없이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뿐이야. 싫다고 갔는데 밉다고 갔는데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잊어야지 잊어야지 어차피 떠난 사람.
기말고사 싫다고 가는데 밉다고 가는데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어차피 떠난 사람 잘한다 잘해요 점수 확인합니다 점수 고맙습니다 점수는 52점 100점 고맙습니다 박성훈의 점수 95점 딱 중간 95점 딱 중간 네. 네. 나쁘지 않아요 은근이야 화이팅 네. 네. 낯설은 아쉬움 음악 주세요 94점 나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선생님 공부 잘하셨어요? 나? 잘했지 아 진짜요? 너 아나운서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아픈 맘 달래지 못해 긴 한숨만 허공에 묻고 그리워 헤매이던 어두운 밤거리가 낯설지 않아 이루지 못한 사랑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제와 누구에게 나의 따스했던 마음 전할까 혼자 있지만 둘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도 그대를 사랑해요 그리울 때면 이 거리를 걸었어요 그대 모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요 낯설은 아쉬움이 남아있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용필 삼촌 여기 낯설은 정수래 혼자 있지만 둘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도 그대를 사랑해요 그리울 때면 이 거리를 걸었어요 그대 모습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김용필. 예. 제발. 자, 성균관 김용필 점수 확인합니다. 야, 너무 좋았어. 점수는 94점. 94점. 점수 확인합니다. 야, 너무 좋았어. 점수는 아, 너무 좋았어. 점수는 95점. 또 동점. 또 2월 됩니다. 아, 박성원 또 2월 돼요. 동점. 어, 뭐야? 어, 95 또 동점. 또 동점. 어, 95 또 동점. 또 동점. 또 2월 됩니다. 아, 박성원 또 2월 또 동점. 잘했어요. 야, 오늘 동점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예. 자, 동점입니다. 95-95. 야, 그러면 또 다음 판이 마지막 판이 결승전이 배판입니다. 배판입니다. 금도 두 개 걸려 있고. 예.